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지금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그 영상이 유익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1원에 있고요. 여기는 총 32개동에 1154세대, 그 중에서 이제 그 조합원분을 뺀 일반 분양은 593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29대, 입주는 2026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양한 그 평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20평형, 25평형, 29평형, 32평형, 33평형, 34평형, 41평형, 46평형, 52평형, 5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 단지들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호, 3호 라인은 거의 남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와 4호 라인은 1호는 남동향이 되겠고요. 4호는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109동부터 116동인가요? 119동까지 되어 있는 동은 거의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5구 제곱미터 25평형, 1층이 5억 1600이었고요. 그 다음에 4층이 5억 58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84 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33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7억 700이었고요. 그 다음에 4층이 7억 4900이었고요.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B타입을 보겠습니다. B타입 1층은 7억, 1층이 7억 700만원, 그 다음에 5층 이상은 7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C타입을 보겠습니다. 1층은 7억 700만원, 그리고 5층 이상은 7억 5900만원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수원성 중흥 S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성 중흥 S클래스는 그 사업 개발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역은 수인 분당선의 매교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 경부선 수원역이 있죠. 그러면 그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매교역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빠른 길로 왔을 때 1.4km 21분이 나오고요. 제일 먼 곳으로 가면 1.8km 26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측정을 해보면 수원역에서는 빠른 길은 2.1km 31분이 나고요. 제일 먼 곳은 2.5km 36분이 나와서 도보로 걷기는 좀 약간 먼 거리죠. 예. 여유 있게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귀가할 때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냥 걷기에는 좀 먼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변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지금 사업지죠. 이곳이 사업지고요. 바로 옆에 지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인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못골시장이 있고 수원 영동시장이 있고 유명한 시장이 이쪽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수원 공업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남창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이제 공원은 이쪽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죠. 이곳이 수원 화성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야간에 조명을 보면서 걸어도 아름답고
또 주간에 이제 그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쇼핑센터는 이쪽에 이제 수원역에 가시면 AK 플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또 이쪽에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수원메세, 뭐 이런 쇼핑몰들이 이쪽에 복합적으로 지금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한번 직접 걸으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매교역에서부터 걸어와서 지금 현장을 오다 보니까 이제 골목길로 들어와 가지고 펜스가 쳐져 있는 그곳을 지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수원성 중흥 S클래스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1원에 있고요. 총 32개동 1154세대, 이 중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593세대가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세대당 1.29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평형, 25평형, 29평형, 32평형, 33평형, 34평형, 41평형, 그 다음에 46평형, 52평형, 55평형. 이렇게 굉장히 그 다양한 평수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못골시장이 되겠습니다. 못골시장. 못골시장.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이른 시간입니다. 새벽은 아니고요. 아침 6시, 지금 6시 반 정도 된 시간이라 지금 대부분의 가게들이 아직은 그 오픈 전이고 지금 떡집과 닭강정집, 그 다음에 축산물, 뭐 이런 지금 가게들은 오픈을 했고, 채소가게 이런 가게들은 오픈을 했고, 나머지 가게들은 아닌데 아직 오픈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일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일찍 또 문을 연 가게들도 있고, 아직 그 열지 않은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주변에 이제 그 시장들이 상당히 많죠. 못골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또 미나리광시장이라고 해서 미나리광시장도 있고, 건너편에 수원 영동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지동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이제 팔달문 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팔달문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팔달산을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그 주변이 지금 이제 수원 그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으로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곳 아파트 브랜드 명도 수원성이라는 그런 브랜드 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계문화유산 그 수원 화성이 굉장히 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수원성 그곳에 가면 팔달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달산을 지금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는데, 수원 시민들은 무료로 이제 그 입장이 가능하고요. 수원 시민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1,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1,000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면 이곳이 이제 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수원 시내를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야간에는 또 그 야경이 굉장히 멋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원의 그 화성 아래쪽엔 또 화성 행궁도 있죠. 행궁도 있어서 여기도 이제 하나의 궁궐이죠. 궁궐. 네, 궁궐도 또 볼 수가 있고, 팔달산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화서문도 있고 장안문도 있고 또 용연이라는 그런 연못도 있습니다. 용연이라는 연못도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제 연못이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촬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주변에서 이제 그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많고, 또 화홍문이 또 그 물이 떨어지는 모습과 그 사진을 많이들 촬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홍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이제
큰 길로 이제 나와서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모델하우스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넓은 그 왕복 2차로 도로죠.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뭐 다가구, 연립, 뭐 일반 주택, 상가 이런 것이 있던 곳을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될 그럴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왕복 2차로에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차들도 거의 안 보이고 뭐 인적도 없지만 이곳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활성화된 그런 장소가 되겠죠. 예. 수원에 지금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분양가도 보셨지만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7억 5천 선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가격도 센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이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좀 멀지만 그래도 주변에 그 아름다운 세계 문화 유산,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재래시장들이 쭉 또 모여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재미도 있지만, 그 일반 재래시장에서, 군것질거리, 간식거리를 또 이렇게 사서 먹으면서, 걷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시장도 주변에 많고, 그런 그 아주 위치가 좋은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이제 주변에 그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금 쭉 이쪽에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종합병원이 카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이제 지동 초등학교도 있고요. 거기서 매교역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도 2023년 7월에 입주 예정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3,432세대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입주했죠. 입주해서 지금 입주를 한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 3,603세대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또 연결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사업을 시작할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는 매교역 펠루시드 아파트라는 곳, 여기도 2178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매교역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성 S클래스 아파트도 굉장히 인기가 그 많은 그런 곳으로 지금 알고 있고, 요번에 그 몇 세대 정도 지금 분양을 다시 이제 재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입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아름답고 멋진 동네로 변신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이제 교회로 지금 예배 보러 오는 차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쪽 여긴 약간 내리막이군요. 약간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작은 또 사거리가 나오고 있군요. 작은 사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지동이라는 그 동네가 굉장히 그 지동 시장도 유명하죠. 지동 시장 이제 순대 타운 하면 또 팔달문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이제 이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이쪽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광객과 이쪽에 이제 주민들과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건물들은 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집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아파트는 굉장히 또 마음만 먹으면 또 순식간에 올라가죠. 뭐 지금 25층, 뭐 지금 이 아파트는 지금 15층이기 때문에 한 2년이면은
2년이면 건립이 끝날 것 같습니다. 보통 2년에서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는 뭐 한 3년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2년, 지금 입주가 여기가 2026년 1월이니까, 한 2년 좀 더 걸리는군요. 예, 2년 조금 더 걸리는, 예, 그런 아파트로 지금, 예, 수시로 한번 여기로 와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원성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건립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